좋은 거. 아이, 뭐, 능숙 좋은 거긴 하지. 참 좋은 카드인데. 발놀림 있으면 진짜 최고의 카드인데. 발놀림 많게. 템플 독재. 독. 어제 보스가 슬램이 아닌데 독이 잘 나오네. 놀림발. 발재간. 아이고야, 템플 이트 함 넣어주겠습니다. 배신 너무 좋고. 사일런트 특 배신하고 독쓰고 온갖 야비한 짓거리 다 하면서 약함. 탈출구 압도 예비. 탈출구 넣을까? 아니, 뱀 뒤졌으면. 무력화 탄성 플라스크. 무력화. 템플과 보초기. 하지만 신경독은 없었다. 아이고. 덱 잘못 돌렸네. 능숙을 쓰면 안 됐었는데. 실수했다. 병법서 중독 보션. 야, 병법서 괜찮겠다. 야, 이거 체력 19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와, 체력 1. 가방. 뒤져본다, 즉. 진짜 뒤짐. 튕겨내기. 야, 발놀림 언제 준? 발언. 유독, 예스. 유독도 강화할 시간 좀 애매한데, 신성 넣을까, 그냥? 그래. 답은 신성이지. 갓성. 자. 신성 좀 쓰자 이놈아. 작도
한편 독재 신성 나이스. 이제 템플 나오겠죠? 아니네. 치코 복. 야 잠깐만, 폭주 시폭 둘 다 너무 좋은데 일단 당연히 시폭이겠죠? 아 근데 폭주 능숙, 폭주 탈출구, 폭주 탄플, 폭주 튕겨내기 다 땡긴다. 시폭 미만 잡 부석이기 때문에 저열 집겠습니다. 킹갓 부석 룸방구도 괜찮은 판단이었을 거야. 엘리트. 악몽 신성 기네킨 조합. 고통받으리라. 고통낸 극혐. 파멸 탈출구. 탈출구 왜 자꾸 나오냐? 아까 1막에서도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는 병법 써볼게요. 어차피 물리로 패서 잡을 것도 아니고. 건무 고개. 아이고야, 이거 시체 폭발 빨리 찾아야 된다. 요럴 때 고개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첨탑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예성이 폭 너무 좋고. 귀지삐 귀지삐 갓 카드입니다. 사일런트 갓 카드 정리. 발돌림 공중제비 신경독 귀지삐 시체폭발 정밀? 누가 정밀 소리를 내었는가? 좋은 카드가 많은데 왜 약하냐고요? 아니 그 중에서 응? 그나마 나은 카드를 추린 것 뿐입니다. 신성이니까 잘 수 있죠? 네 해보자. 교본 능지 신성 나올 것 같으면은 신성 먼저 뽑는 게 서순이 맞는데 정밀이 안 좋다고 유님 혼갑습니다. 아 안 들려 안 들려. 아 정밀 사기다. 아 안 들려. 정밀하다면은 아 말도 안 돼. 에 헛소리도. 에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 와 캐틀벨 아, 캐틀벨 희귀염을 쳐먹고. 아 아닌데. 에 저 불 세 개 돌아야 꼴랑 힘 사 모르는데 정밀 강화도 안 한 거 쓰기만 하면은 데미지 3 오른다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 어? 거기다가 단돈은 여러 개 나와서 아무튼 아니
이득도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아니.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 망했어요. 머리를 가리기 위해 코드를 쓴다는 것이 학회의 정서. 더 넣을 거 없지? 불경 넣을까? 교범이라서 뭐 깔끔하긴 하죠. 불격 아니야, 신경독 넣어야 돼. 닭 신경독이지. 야, 이거 할까? 할만한데. 신성이라서. 닷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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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닷 아니? 능숙도 세지. 프리즘. 유독했어. 고통받으리라. 고통맨 짱싫음. 발 돌리면 안 나오네. 발 놀림 만캠이라. 뭐야, 제 공격력 15 아니었어? 아니 11 아니었어. 그새 저거 풀렸네. 약화 집중. 집중 고개. 신성이라서 제거해도 되죠. 수비 지우자. 야, 아이 참네. 탈출구 쓸렸다. 소상공인 저거 제가 어딜 봐서 소상공인이야 저거. 첨탑에서 지 혼자 장수하면서. 아니 미친 개똥개. 야, 이거 포션 먹어야겠는데. 보스 저거야. 저거면은 할만하겠다. 프레쉬 규제비. 갓짓비. 갓갓비. 갓갓갓. 괜전 좋구연. 퀴즈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신경독이 없네. 갓갓독.
저거 시체 폭발 한 번 더 나와서 스택 더 쌓으면 참 좋을 텐데. 넌 나의 것이다. 독재 무력화. 아, 탄피를 쓸걸. 아니 근데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상황이라 뭐 탄플 쓸걸. 엽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 흡혈 좀 더 하자. 삼출구 터져요. 최대 체력 더 올릴 만한 거 있으면 좋을 텐데. 뭐다 넌? 시체 폭발. 시체 폭발 하나 더 넣어도 됨. 현두미, 삼턱, 이런 거 잡으려면은 행융합, 신성이죠. 심장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발재간 줘요, 발재간. 삼집 비약화 발재간. 삼집비 발재간. 신성 냄새. 흡혈 독재. 최대 체력 좀 더 올리면 좋겠는데. 사일런트요. 발재간을 뽑는 실력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실력. 최대 체력 너무 낮다. 뭐 신성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괜전 실제로 하나 안 나오나? 아니. 정밀이 좋을 때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정밀을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 좋은 경우가 잘 안 나와서 일 뿐이죠. 보통 그렇게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좋은 카드든 안 좋은 카드지. 전략가.
원래 게임에서 잘 쓰면 좋음, 이거 다 안 좋은 거임. 반박식 게임할 못. 진짜 좋은 거는 제대로 안 써도 좋음. 발돌림처럼. 왜? 한 조 잘 쓰면 좋음. 야스오 잘하면 좋음. 킹중 갓비 더 나와야 되는데. 맹단, 템플. 템플 하나 더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독 좀 더 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쌍출구. 증밀. 다음 턴에 터트려야 될까? 다음 턴에 터트리는 게 낫겠죠? 싸그리 쓸어버리게. 14, 6. 깨시 같은 거 없지? 신성. 괴짓기. 에이밍. 요정도 체력 깎여봤자 흡혈로 딸 수 있죠. 유령 써야 되나? 안 써도 되겠네. 유령이 저거 창과 방패 정신나간 애들 잡을 때 필요해서. 뺀사 신경 괜전. 베개. 유령님 전문성 넣을까? 아, 제비 넣는 게 제일 좋은데. 제거다 주먹가? 어차피 탈출구 3장에 능숙 2장이라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거 빼면은 31장이네. 제비 더 있어야 되는데. 제비 유령이나 살자. 사자. 커신 포션 사자. 띠용. 복제할 거 보이지? 작도? 발돌림? 놀림발 빠따. 아, 제비?
제비냐 놀림이냐? 제비가 낫겠지. 발놀림 두 장이면 뭐. 이렇게 귀세비가 주었습니다. 뭐야, 후리가 먼저 나왔어? 야 잠깐만, 망단 집을걸. 야 이걸 여기서 빼네. 3턱 미친. 망단 주세요. 아이 진짜 제비 너무 좋고. 카드 한 장 더 볼까? 제비, 망단, 구르기, 프리탐 등등. 강화를 못한다는 게 좀 아쉽네. 신성만 빨리 잡을 수 있으면은 강화 못해도 상관없는데. 신성이 빨리 잡힐까? 수리검 있는 거는 진짜 엄청 좋은데 잘 발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예비 최대 체력도 저거 포션도 열 첫 턴에 뽑음. 수고 램지. 탈출구 탈출구 대표 대표 한플 작업도구 같은 거는 별도 만드니까 쓰지 말고. 파워카드가 좀 많아서 핸드가 말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괜찮뿔이라는 카드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군요. 아주 순조롭고 체력 깎인 것도 지금 흡혈로 따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지한 상황입니다. 저 망할 적폐 창과 방패가 문제다. 아 잠깐만, 와 나 실수했다. 큰 실수함. 실수할 수도 있지. 제비 들고 갈까? 그렇게 그렇게 아껴놓고 힘 12여봤자 뛰어봤자 흑우세지. 수리검 앞에서 지금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수리검 미만차.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근전대장이라서 절대 질일 없죠. 깝치지 마라. 근데 최대 체력이 너무 작아. 심장도 빡셀 거고, 달팽이도 빡셀 거고. 이번에 신성 늦게 나왔다. 아닌데, 빨리 나왔다. 신성 이렇게 빨리 나왔으면은 뭐 괜찮겠네. 근전도 나왔고. 귀찌삐 한 방이면 온순해집니다. 수리검 보고. 수리검 좀 더 보고 싶은데. 일단은 수리검 욕심 좀 접어두자. 아우. 혐오스러운 거 봐라. 63댐. 이제 어리석은 놈 턴이고, 요때 조금씩 흡혈이랑 저거 수리검 보고. 어우야. 지금 약화 걸만한 게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제비도 조금 모자라고. 스택 너무 위험하게 걸렸네. 그래서 달팽이가 싫어. 해야 될 거 겁나 많고. 개노잼 달팽이. 71딜. 아, 미친. 잡긴 했죠. 체력 많이 깎였네. 어차피 잠밖에 못 자는구나. 아유. 망단 퍼포션, 망단 퍼포션, 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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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파.
망단 퍼포션, 망단 퍼포션, 망단 퍼포션, 망단 퍼포션. 망단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수리검 보게. 야, 신성 첫 턴이다. 개꿀. 규즈피가 창 공격력 깎을 때 좋으니까 들고 가고. 규즈피 너무 좋은가? 템플 하나 놔둘까? 여기서 포션 아낄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은데. 괜찮네. 규제비 아직 남아있고. 어우, 미친 딜가. 에임 좋고. 흡혈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지. 잡았지? 행꽃. 유독 총매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일단 신성 찾는 거부터 해봅시다. 아, 신성 없다. 파워포션 제가 안 쓰는 게 신성 먼저 뽑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분명 맵미팅. 그럴 수도 있지. 발놀림 어차피 미라손 볼 수 있으니까 신성이 뽑힐 거라는 쓸데없는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응 귀집비 하면 되고. 이번 턴은 그동안 아껴왔던 유령으로 버티면 돼. 에, 근전밖에 없겠다. 작도? 근전? 작, 근, 작, 근? 작. 작, 근, 작, 근. 이제 연탄을 싹 다 귀찌삐로 막을 수 있고. 잔상도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60들이지.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뺏겨야겠다. 귀체피 지금 2장 남았지. 아르곤님 반갑습니다. 이제 연타 오면 막을 수 있고 단타도 막을 수 있고. 얼추 깬 것 같은데. 아, 인공물. 아, 인공물 다 뺐네. 아, 뭐 다 막았네. 어. 다음 턴에도 귀치 비면은 되고. 심장 허접색. 야, 그때 귀지피 찾을 수 있나? 아니, 안 찾아도 되네. 수고. 잡았네요. 마지막에 발돌림 제비 쭉 나와주면서 게임을 이긴 것이다. 인공물 쐈죠? 안 쐈네. 처음 한 번만 쐈나? 사실 수리검도 잘 해주고 귀지피도 상당히 좋은 카드죠. 허파 아니 염통. 아니 세상에 모임. 아이고 무정님 만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띠용.